네, 이번 시간에는 GC와 HPLC로 대표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용매 추출법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즉, 용매 추출에서도 보면은 한 상하고 다른 상이 이렇게 이제 겹쳐지지 않는 두 개의 분리된 상태의 두 개의 상이 있으면은 분석물질이 이쪽 상에도 녹아 있고 이쪽 상에도 녹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쪽에 더 친화도가 더 좋으냐에 따라서 더 많이 녹아져 있기도 하고 덜 녹아져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용매 추출법에서는 이두개 상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렇지만은 크로마토그래피에서도 이두 개의 상이 있는데 그것을 상을 하나는 정지상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동상이라고 하는데 이 정지상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상 위로 다른 이동상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크로마토그래피가 작동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게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관, 이런 관, 이걸 컬럼이라죠. 컬럼이라고 하죠. 관에다가 이 정지상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폼이나 이런 거로 막아주죠. 그렇게 하고서 여기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 이게 이제 두 개가 예를 들어 A, B가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것을 치료를 여기다가 적재를 시켜요. 적재를 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동상을 이 위에서 이렇게 부어넣어줘요. 부어넣어주면은 연속적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A하고 B가 처음에는 섞여져 있던 것이 나중에 가서 시간이 경과되게 되면은 이동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어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분리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즉, 이 A라고 하는 물질은 이쪽 정지상하고 친화도가 좋아요.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고, 이 B라고 하는 것은, 정지상이 상대적으로 이 정지상하고의 친화도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래서 즉, 이렇게 혼합물로 되어 있던 것을 분리를 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좀더 자세한 그림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프레시한 용매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정지상이 채워져 있죠. 그리고 A하고 B 분석 물질을 여기다가 샘플을 로딩해 준다, 적재해 준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용매를 계속해서 흘려줘요. 그러면 시간 경과함에 따라서 A하고 B가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 B가 이제 컬럼 밖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받아내요. 받아내서 이런 뭐 비커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용매를 다시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A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돼서 또 다른 비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B라고 하는 물질하고 A라고 하는 물질이 분리가 되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이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인데, 그러면은 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되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동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모바일 페이스인데, 이 모바일 페이스는 뭐냐면은 컬럼을 통해서 이동하는 용매를 얘기하는데, 이 용매는 기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액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액체라고 생각만 하죠. 그렇지만 기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상이 액체가 되면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즉 LC가 돼요. 그리고 기체가 이동상이 되면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G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지상이 있는데 정지상은 머물러 있다 하는 거죠. 스테이셔너리 페이스는 컬럼 안에 머물러 있는 상을 정지상이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고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용리액, 일루언트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컬럼 안으로 들어가는 액체를 용리액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동상하고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용리액이 컬럼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빠져나오게 되면은 그 빠져나오는 그 액체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용출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과정,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어떤 분석 물질을 컬럼을 통해서 분리해내는 이러한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용리라고 합니다. 일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크로마토그래피 종류는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 분석 물질하고 그리고 컬럼 안에 채워져 있는 전기상과의 상호작용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보통 한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라 해서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는 뭐냐? 전기상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전기상이 있으면은 전기상의 표면에 이렇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용질들, 분석 물질이 이동상에 의해서 흘러가면서 여기에 붙었다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지고 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흡착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이 분배 크로마토그래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은 대부분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이 정지상,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정지상 속으로 얘가 파고 들어갑니다.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녹는 거죠. 녹았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즉, 분석 물질이 정지상의 액체하고 액체로 된 정지상, 액체라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액체는 뭐 물과 같이 흘러내리고 그런 액체는 아닙니다. 이 액체 정지상하고 이동상 사이에 분배 평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이제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아이온 익스체인지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정지상이 있으면은 이 정지상에다가 거기에다가 전하를 띤 물질들을 이렇게 붙여줘요. 여기 이제 플러스 전하가 띈 것을 이렇게 붙여줬죠. 그러면은 이동상에 의해서 실려 나가는 분석 물질 중에서 이온을 띈 것, 특히 마이너스 이온을 띈 것은 여기에 붙들리게 된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반대 전하의 용질 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가지고 전기상에 끌리게 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것을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자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이거는 이제 Molecular Exclusion Chromatography 또는 분자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Size Exclusion Chromatography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상호작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다공성 어떤 고체를 정지상으로 사용해요. 정지상으로서 다공성 고체를 사용해 가지고 분석 물질이 이렇게 부피가 큰 것하고 작은 것이 있다. 그러면은 작은 거는 그 안에 이 다공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 분자 크기가 큰 것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빨리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정지상하고 용질과의 상호 인력배하고는 상관없이 단지 크기에 의해 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고 안 그러면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빠져나오고 이런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분자 배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친화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어피니티 크로마토그래피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생화학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데 정지상이 있으면은 이 정지상에다가 어떤 특별한 이런 이제 결합체를 만들어줘요. 공유 결합체는 어떤 결합체를 만들어 줘 가지고 여기에 이그 정지상에만 여기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정지상에다가 정지상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줘요. 이런 형태의 정지상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세모진 거, 이렇게 동그란 거,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요철이 돼 있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동그란 거나 세모진 거는 이것하고 결합하지 못하고 빠져나오겠죠. 그렇지만은 이런 모양,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결합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한그 여러 가지의 이제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들을 그 분류를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종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죠. 종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제 종이가 있으면은 종이에다가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줘요. 올려주고서 이것을 이동상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잠기게 해주게 되면은 이게 이동상이 이렇게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물질들이 이렇게 종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이걸 우리가 thin layer 크로마토그래피, 방막 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거는 보통 이제 실리카를 씁니다. 실리카를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입혀줘 가지고, 보통 실리카를 이제 뭐 유리에다가도 입혀주기도 하고 알루미늄에다가도 입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시료를 올려줘서 똑같이 분리를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도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 기체 고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런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GLC라고 하는데, 요즘은 그냥 이것을 GC,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GC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도 뭐 HPLC, SEC, IEC, IC, CC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크로마토그래피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HPLC죠. 이거는 이제 분배를 이용하는 거.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섯 가지 중에서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인데, 이게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입니다.